안녕하세요. 비타민 식스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탈모 예방 방법과 탈모 샴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탈모 관리와 탈모 방지 샴푸를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탈모의 원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 하는데 자신이 어느 탈모 유형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탈모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으로 연구에 의한 바 비율로 따지면 80%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탈모 원인으로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인데요. 이는 테스토스테론이라 불리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의 뿌리인 모낭이 이 호르몬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모낭이 위축하게 되어 머리 구멍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테스토스테론은 체내에서 DHT라는 물질로도 변하게 되는데 이 DHT라는 물질은 남성 호르몬보다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탈모를 더욱 악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여 여성 탈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산인데요. 여성의 몸에도 일정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안드로겐성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M자 탈모가 아닌 앞머리나 정수리 부위에 탈모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머리가 훅훅 빠지는 것이 아닌 모발이 지속적으로 가늘어지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머리카락 굵어지는 법과 모발 굵어지는 방법들을 고민하신다면 안드로겐성 탈모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탈모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저녁에 머리 감기입니다. 활동 시간이 많은 낮에는 외부에서 황사나 미세먼지들의 불순물들이 머리 두피에 쌓여있게 됐는데요.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들게 되면 밤새 피지로 인해 모공이 막힌 상태가 되어 머리카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외부 활동을 하게 될 시에는 모자 등을 착용하여 미세먼지 노출을 최대한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탈모 관리 방법은 11시 이전에 취침하라는 것인데요. 모낭세포가 약해지게 되어 결국 탈모가 오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낭이 가장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시간대는 바로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모낭세포의 재성장을 위해 이 시간대에는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탈모에 좋은 샴푸인데요. 탈모 샴푸 추천해야 한다 라고 하면 다음에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샴푸 후에 유분기가 남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샴푸 후에 카스터 오일, 피마자 오일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헤어 두피 논문에 의하면 캐스터 오일이라고 불리는 피마자 기름이 탈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천연 헤어 컨디셔너로 피마자 오일을 샴푸 후에 정기적으로 발라주고 있는데요. 탈모 샴푸 후에 바르는 피마자 오일은 머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두피의 각질화를 억제해주어 지루성 두피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마자 오일은 염증 감소 능력이 있어 비듬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모발이 부서지는 것을 막아준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스터 오일, 피마자 오일은 천연 지방 성분으로 사용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용제로 쓸 경우 3방울에서 4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샴푸가 끝난 후 두피에 전반적으로 발라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샴푸에 3, 4방울을 떨어뜨려 준 후 샴푸를 하는 방법입니다.
탈모 발생률이 높은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이며 피마자 오일도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 샴푸 후에 피마자 오일을 발라주기에 앞서서 주의사항을 알고 쓰셔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로 체크해 보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바로 샴푸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카페인 샴푸라고 하는 이 탈모 샴푸는 독일 의대와 베를린 의대 연구진이 합작하여 진행한 연구에서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의대에서 발표된 실험 논문인 만큼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국 샴푸 제품에서는 카페인 제품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해외 제품에서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제품에 크게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두피에 있는 혈관은 말초 혈관 중에서도 혈관 크기가 작고 심장보다 위에 위치해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말초 혈관에 속합니다. 이러한 모낭에서 카페인은 마실 때에는 모낭 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지만 외용제로서 샴푸로 쓰게 되면 모낭에 흡수되어 탈모 방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 아이허브 카페인 탈모 샴푸 1위 제품에 랭킹된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보면 가격이 더 비싼 단점은 존재하나 그만큼 더 다양한 영양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모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샴푸 시간은 5분 이내로 끝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분이 넘어가게 되면 샴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두피를 자극하여 모낭을 결국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샴푸 후에 머리는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5가지 탈모 예방 방법과 탈모 샴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 쓰인 모든 자료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모든 자료를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